안녕하세요. 12월 8일 수요일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오하오 라면, 라이스 라면, 쌀국수, 대날 라면, 에이스쿡 베트남의 태국 전골면 등이 다수 회수됐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으로는 하오하오 따끈따끈한 새우국수, 라이스 라면 및 대날 라면, 태국 핫팟 국수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리콜된 일괄 처리의 유효기간은 2022년 3월, 5월, 8월, 9월까지입니다. 상기 제품에는 2-chloroethanol이 EU 표준이 허용되는 임계값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2022년 1월 31일 이전에 리콜을 요청했습니다. 에이스쿡 베트남이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 제품이 EU 규정에 따라 EC의 함유 허용 한도를 넘어 리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8월에 아일랜드는 리콜을 요청했고 독일, 네덜란드 또한 베트남 에이스쿡의 하오하오 라면과 존 인스턴트 버미첼리 제품에 이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에이스쿡 베트남 대표는 VN 익스프레스와 공유하여 프랑스 내 유통 대리점과 협력하여 제품을 회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2021년 7월 이전에 프랑스로 수출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또 지난 8월 아일랜드 사태 이후 스스로 프랑스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리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스쿡 대표는 딜러들이 프랑스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리콜하는 것 이외에도 이와 같은 제품에 대해 소비자와 당국에 널리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에이스쿡에 따르면 EU는 자유 EU와 2CE의 산출값인 총 EU 함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 때문에 2CE 물질의 존재는 매우 작더라도 여전히 EU로부터 부적절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빈 호아 과학기술부 국장은 지난 8월 아세쿡 베트남 제품이 아일랜드에서 리콜되고 독일과 네덜란드에도 경고된 후 산업통상부가 통제와 생산과정 전체를 재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결과 에이스쿡 베트남 국내 판매 제품에는 EU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은 베트남에서도 해당 브랜드의 라면 제품에 대해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심사 검토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 최종 결과를 정리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보건부, 농립축산식품부 전무기관과 함께 식품 EU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해 기존 규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과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 소비자 건강을 보장합니다. 에이스쿡 베트남은 모든 제품이 각 시장의 EC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망을 검토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더 엄격한 통제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국내외 기업을 포함해 50여 개 업체가 라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산 인스턴트 쌀국수와 라면이 40여 개 시장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12살이던 1991년 보트를 타고 홍콩으로 건너온 베트남 난민 보반홍은 3년 뒤 다른 난민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형 혜택을 받아 2016년 풀려났지만 불법 이민자란 이유로 지금껏 구금되어 있습니다. 보는 이제 모든 희망과 기대를 접고 홍콩 정부가 자신을 추방해 비행기에 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미국 매체 넥스트 샤크가 6일 전했습니다. 홍콩 프리프레스가 전한 보의 인생 역정은 영화로도 만들어져도 좋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를 홍콩에 데려온 것은 친척이라고 주장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얼마 뒤 그를 해안가에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보는 마운샨에 있는 화이트헤드 난민 구금센터로 보내졌습니다. 3년 뒤 사소한 시비 끝에 그는 다른 난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유죄를 인정했고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영어도 광동어도 못하는 그에게 재판은 시종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몇 년이 흐른 뒤에야 자신이 종신형을 살고 있음을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보의 형기는 1998년 홍콩 형법에 미성년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9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많이 앞당겨 22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5년 동안 캐슬피크 베이 이민센터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자 신분과 영주권을 얻기 위해 두 차례나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노심초사했지만 모두 헛수고가 됐습니다. HKFP에 따르면 보는 여러 이유로 홍콩 정착에 실패한 18명의 베트남 국적자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에 그는 남베트남 병사였고 아버지의 전력 때문에 또 조국을 불법으로 떠나왔기 때문에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까봐 송환 명령에 맞서 싸우는데 이제는 다 접기로 했습니다. HKF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1975년부터 1999년까지 도착한 베트남 난민 20만 명 가운데 14만
3,700명만 재정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6만 7천명은 추방 조치했습니다. 본은 지난달 29일 추방돼 동의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는 편지를 통해 이렇듯 철통 같은 법의 장벽이 남긴 고통은 묘사하기 어렵다. 평생 잊혀지지 않을 어려움이다. 우리는 가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이 정부는 돌덩이 같은 심정을 지녔다. 홍콩은 더 이상 베트남처럼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막 갈파했습니다. 그는 HKFP 인터뷰를 통해 감옥 동기가 집을 갖고 있는 북동부 하이퐁시의 도선 지구에서 살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영어와 광동어도 배워 외국 기업의 통역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독학으로 익혀 영어를 아주 잘할 수는 없지만 잘 읽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타이프도 칠 수 있고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홍콩 이민국은 보호 사례와 관련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의 상업용 상점은 700에서 900억 동, 30만에서 340만 달러 가격이며 임대료는 월 1억 3천만에서 1억 4천만 동을 요구하지만 상점에는 세입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달 초 VN익스프레스가 조사한 자료에는 용의꽃한 도로를 따라 들어선 최고급 상점 주택에는 빈집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좀 더 낮은 단계의 동반곰 도로를 따라 270억에서 235억 동의 가격에 3천만에서 5,800만 월세 상점, 깔라이 지역은 1,800만에서 2천만 동의 월세 상점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판반동 도로에 있는 많은 상점의 소유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상가에 입주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지만 판매 가격은 여전히 높으며 심지어 오르고 있다고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씨는 구매자들이 상가를 장기 투자 채널로 간주하고 임대를 2차 옵션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가의 매매 가격이 3, 4년 전과 비교하여 2배 올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이프랜드 회사의 뉘엔훙 CEO는 브이닉스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전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현재 인프라와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점가는 단기 세입자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상점은 비용의 1.5에서 2%에 불과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상점의 소유주는 장기적으로 판매 가격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급등할 경우 연간 25에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레민 콰이 부총리는 12월 6일 하노이에서 기업 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베트남 정부가 삼성의 베트남 장기 사업 전략을 지지한다고 최주호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 대표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콰이 부총리는 경제협력에 관한 부총리급 양자간 대화체제 범위 내에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고 방한기간 동안 자신과 한국 측이 이전에 1919년 양국 경제 동반자 관계의 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의 큰 투자자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회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방법을 한국 측과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주호는 진행자에게 현재 삼성이 베트남에서 6개의 생산공장, 1개의 연구소, 1개의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초청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생산 외에도 삼성은 텔레비전과 전화기의 주요 부품도 생산하며 베트남에서 11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주호에 따르면 삼성은 지금까지 등록 자본금 177억 달러를 베트남에 100% 출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는 8월부터 북부 공장이 다시 생산을 재개했고 남부 공장은 11월부터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베트남 현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의 매출은 567억 달러이며 올해는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은 수년 동안 회사를 지원한 베트남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베트남이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유행에 대한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과 효과적인 통제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주호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규정에 따라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화이 부총리는 베트남이 새로운 정상 상황에서 기업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백신 소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삼성을 비롯한 기업은 장기적 운영을 위해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인 베트남의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삼성의 투자를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에서 회사의 장기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삼성에게 시의적절한 해결을 위해 베트남 공인기관에 어려움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콰이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베트남의 결의를 강조하면서 베트남이 정책 변화에 대응하며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신규 견과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이 이번에 신규 출시하는 신규 견과 브랜드는 쏙포, 쏙포는 베트남어로 도시 다람쥐를 뜻합니다. 다람쥐를 뜻하는 쏙과 도시를 의미하는 포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쏙포는 베트남이 주산지인 캐슈너트와 현지에서 큰 폭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아몬드를 견과물로 선정했습니다. 캐슈너트 아몬드를 구워내 고소한 맛을 극대화했고 시럽으로 코팅한 후 시즈닝을 더해 차별화했습니다. 치즈맛, 김맛, 허니버터맛, 사태소스맛 등 총 4종으로 선보입니다. 오리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베트남의 견과류 판매량이 증가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의 견과류 소매시장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7년 중 가장 높은 6.1%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